흙을? 이제 내려야 돼요, 흙을. 아, 흙을 내려야 돼요? 천천히 다시 흙을 앞으로 쭉. 네. 뭐야? 뭐야? 아, 내 몸이 왜 같이 돌아가지? 자, 한번 힘껏 내려볼게요. 다시. 한 손으로. 자, 한 손으로. 아, 같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 뭐야? 아, 근데 이거 다른 분들도 처음 할 때 저러셨나요? 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고 이정도 아니죠? 어, 나가요. 이정도 아니, 이 취미생활로 이게 도예가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집중을 엄청나게 하게 돼가지고 다른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잡생각이 좀 있었어요? 번뇌? 회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직에 대한 이런 거? 아, 그건 아니에요. 뭐, 늘 열려있는 어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느 쪽이에요? 회사가 IT 쪽이에요. 좋은 회사입니다. 오! 말하는 순간 돌이 지금 완성이 됐네요. 근데 좀 망한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이게 뭐가 망한 거예요? 돌리면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이런 걸 쌤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누르면서 천천히 엄지로 안으로 한마디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제 뚫었으면 오, 야 뚫었어요. 일단 뚫었습니다. 자, 일단 뚫었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에 넣어서 자, 중지로 흙을 한번 밀어볼게요. 요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봤어요? 아니야, 이거 이제 가장 잘해야 되는 두께 올리기. 자, 엄지 중지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볼게요. 살짝 잡아서 위로 천천히. 목이 너무 쫄리겠다. 어, 힘을 아, 나 지금 다 먹은 것 같아. 아, 이거 며칠 좀 파스 좀 필요하겠는데? 자, 힘을 살짝 빼고 목이 쫄리지 않게 살짝 잡고 위로 쭉 위로 맞아요. 오, 야.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항상 만들어 볼게요. 잘 하시는데요? 진짜요? 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강생 많이 모집했겠네요. 잘 하시네요. 저 다음 주 또 나오세요. 네, 요 정도 하고 줄기 편하게 양쪽에 손잡이를 달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머리 좋네. 이렇게. 와,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어떻게 알아? 이거 크게 될 사람이야. 아. 아니. 아. 아니. 와, 큰일 날 뻔했네. 야,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라이온킹 같아요. 여보세요. 아, 루나 누구야? 아빠야. 자. 컵으로 지금 물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로운이. 근데 로운 아빠가 로운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거 봐봐요. 어때요? 아, 예뻐 그러네. 아. 잘 예쁘게 만들어서 로운이 갖다 줄 테니까 맛있게 물 따라서 먹어요. 네, 알았어. 이따가 빠이빠이. 아. 야, 로운이가 지금 컵으로 마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를 좀 지금 빨리 만들어 갖다 줘야겠다. 손잡이를 이제 붙여볼게요. 손잡이 붙여야 돼요. 손잡이 붙이기 전에 먼저 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판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먼저 쳐주시고 살살 펴지 마시고 여기 쳐주세요. 네, 이 정도 쳤으면은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판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양쪽에다 요걸 대고 밀대를 이용해서 꽉꽉 이제. 아 눌러줘? 네, 두께가 일정한 판이 되기 위해서 꽉꽉꽉꽉 눌러주세요. 이어졌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 판을 잘라가지고 여기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아기가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손잡이 두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해주고 이제 이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형태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대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예쁘게 붙여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 도예 이거 많이 배우러 와요? 요즘 네. 젊은 세대들한테 도예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와, 예전에는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취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트렌디한 취미예요. 아니 근데 이거 만들 때 진짜 잘 먹어요? 집중력을 요하지. 그 다음에 자기 작품 만들 수 있지. 실용성 있게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지. 이건 단점이 없어. 이거는 단점 같은 거 있어요? 만드는 것 자체는 단점이 없는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니까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에 와서 이걸 하잖아요. 저는 되게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되게 회사 가면 엄청 피곤하고 그렇게까지 해도 해요? 아예 밤늦게까지? 이제 7시 반에 오면은 그때 막 11시 반까지 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뭘 만들었길래 그런 거예요? 아까 계속 하나만 깎고 있었잖아요. 아~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선생님, 이 도예를 취미생활로 추천하는 이유가 굳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두하고 있는 거라서 집중이 잘 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온전히 그거만 빠져드니까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또 제2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붙이는 곳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주셔야 돼요. 물을 살짝살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안에서 받치고 몸통쪽으로 손잡이를 꾹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오, 잘 붙네. 여기 휘지 않게 안쪽도 잘 보고 안에서 살짝 받치고 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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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제 이거를 단단하게 완전히 접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나무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흙을 위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사면을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도구 이름은 뭐예요? 나무도. 참 나는 엄청나게 스쿼드 나는데 이걸 물어보자. 참 엄청나게 조명 꺼봐. 반사돼서 안 보여. 조명 꺼봐 진짜로 빨리. 됐어. 언제 됐다. 아니 이거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양반 처음보다 즐기네 이제. 자 됐어. 조명 켜도 돼요? 이제 켜요. 아 꺼요. 안 돼. 다시 반사해. 조금 시간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됐다. 자 이제 다시. 저 앞에 뒤집어야 돼. 자 이제 조명 켜셔도 됩니다. 이야 됐다 됐어. 됐다. 자 로운이를 위한 도장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도장을. 아, 누구를 찍지? 김로운이니까 K. 왜 한글은 없어요? 한글 우수성을 알려줘. 이미 찾으셨잖아요. 왜? 그러네. 역시 IT 하신 분이 디테일해. 맞아. IT 하신 분이 깊숙이 잘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야.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니셜 부분 튀어나오게 이렇게. 제가 야 씨 이 양반 그동안 있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저희
이런 거. 커리큘럼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이 똑같은 제품 있으면 큰일 나. 나와. 잠깐만, 똑같은 제품 보냐고. 자, K. 야, 그 어느 순간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던가. 아, 그 다음에 R.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이 내가 공감하는 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 도자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나와보면 긴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념이 없어지는 거지.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깨깨 어떻게 문자가 이만큼 왔을 때 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참 그 많은 시간에 난 여기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니네 나를 찾고 있었니? 어? 누구 먼저 해줄까? 답을 이런 느낌 우리 용훈이한테도 이렇게 또 뭔가를 아빠가 만들어줘서 계속 가지고 영유할 수 있다는 거 물건을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30대 아빠도 도전해서 취미생활을 하나씩 만들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 저희 수강생 두 분이랑 제 거랑 완성도라든가 어떤 그런 작품성 그리고 어떤 그 어떤 가족의 진정성 이런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어떤 가장 좀 뭐 낫다 어떤 게 어떤 누구의 작품일까요? 저는 요거는 누구의 작품인지 우리 선생님이 직접 네. 마음을 가진 김천자님께서 오늘 가자. 이야! 역시 진심은 통합니다. 노은이가 쓸 거 생각하니까 저도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새로운 걸 알려줘가지고 좋은 이렇게 또 추억을 우리 딸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취미생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IT 항상 네. 한국은 IT 강국. 아 대한민국 IT 강국. 아무튼 우리 터트 친구들 열심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취미생활로 타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만드셨으니까 예. 저희 여기만의 이제 시그니처 인증샷을 오케이. 찍고 이제 마무리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되셨어요. 이렇게 나왔고, 이게 저희의. 어디서 표정을 왜 지었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2000으로 해주세요. 2000 도자기 추치. 네. 로니가 아빠가 만든 컵인데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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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넘어져 넘어져. 뭔데 왜 오늘 왜 말을 안 해줘 근데?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점핑머신? 뭐야 점핑머신이네. 아 이거 엄청 어려워 이거. 선생님 진짜 오늘 그냥 저랑 놀다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 50이에요 나는 지금. 축하합니다. 50부터는 점핑머신 운동하셔야 돼요. 아 놀래라. 점핑 잘해.